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2025년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영상을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평가를 준비하며 시설에서 필요하실 때 상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설명회 자료집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형 평가자료실에 게시하였으며 시설별로도 발송하였사오니 평가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회 이후 보건복지부 평가 지표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된 평가 지표와 정오표를 게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서울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평가 지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평가지표 개선 추진 경과와 방향 등 평가지표 개선 추진 개요를 서울시 복지재단 성기원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후에 지난 공청회 이후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2025년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방법 등 사항을 안내 드리면서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가 지표 개선 추진 개요에 대해 서울시 복지재단 평가팀 성기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재단 서비스 품질관리본부 평가팀 성기원입니다. 저는 2025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지표 개선 추진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가의 목적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 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를 실시 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5년에 실시할 평가의 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기간이며 일부 신규 지표는 세부 평가 내용의 평가 대상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였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평가 지표 개선을 위해 시설 방문과 의견 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학계와 현장 협회 관계자, 서울시 등으로 구성된 평가 지표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일차적으로 도출된 지표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였고 개선 위원회를 통한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2025년 평가 지표 개선은 몇 가지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적,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 지표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 적응훈련시설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따른 특성을 지표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용장애인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지표의 평가 영역을 조정, 재배치하여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3기 지표 체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평가 지표 개선 추진 경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지표의 세부 내용은 평가팀 김민선 주임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5년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 진행된 공청회 이후 접수된 40건의 질의 사항을 평가지표 개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 5번 직원복지의 세부평가 내용 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후생복지제도 시행여부 확인에서는 운영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평가지표 6번. 프로그램 사업비에서는 평가지표 명칭을 사업비에서 프로그램 사업비로 변경하여 평가지표가 원래 평가하고자 했던 내용이 평가지표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평가 지표 7번 후원금 관리 및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에서는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이 장애인 고용 장려금 관련 세부 평가 내용이 제외됨에 따라 후원금 품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와 공개를 묻는 세부 평가 내용을 각각 보고 여부와 공개 여부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평가 지표 8번 회계의 투명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검증받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평가지표 13번. 직원의 인권에서는 세부평가 내용 사의 교육 방법을 시설 기준 연 1회 이상 대면 또는 온라인 개최 시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평가지표 15번,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서는 모든 이용장애인과 모든 직원이 교육대상임을 명시하였고,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에서 연 1회 이상, 4시간 이상 개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의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평가지표 16번, 이용장애인 비밀보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직원 교육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온라인 교육도 인정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평가지표 27번 프로그램 평가의 경우 기존의 직업 적응 훈련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순서에 배치되어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평가지표의 순서를 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세부평가내용 3의 인정범위를 평가결과를 최소 2개년 이상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평가지표 29-1번 근로장애인 평균급여수준은 근로시간에는 유급주유시간을 임금총액에는 주유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청회 이후 변경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기재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평가지표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지표는 시설 및 환경관리, 인적자원관리, 재정, 총 3개의 세부영역, 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리 지표 구성이 시설 종류에 따라 동일하나 평가 지표 3의 경우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은 3-1 작업안전관리, 직업적응훈련시설은 3-2 훈련프로그램 안전관리 평가 지표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직 역량 지표는 운영 역량, 직역, 직원 역량, 지역사회 협력, 인권 증진 총 4개의 세부 영역, 여덟 개의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 역량 지표가 동일하나 시설장의 자격 및 전문성의 세부 평가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평가 지표 개선 방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관리 지표에서 평가하던 시설장의 자격 및 전문성을 조직 역량 지표로 편입하면서 정성 평가를 강화하였고. 직원과 이용장애인 인권 관련 평가 지표를 모아 인권 증진 영역을 신설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 역량 지표는 서비스 과정 및 평가, 경영 관리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종류별로 평가 지표의 명칭이나 그 개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사업장의 경우, 서비스 과정 및 평가 영역 5개, 경영관리 영역 6개로 총 11개의 사업 역량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사업장 평가 지표의 큰 특징은 근로사업장의 중요 업무인 경영관리 영역의 평가 지표를 강화하여 서비스 과정 및 평가 영역과 유사하게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의 경우 서비스 과정 및 평가 영역에서 8개, 경영관리 영역에서 세 개로 총 11개의 사업 역량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 사업장에 비하여 서비스 과정 및 평가 영역의 비중을 높이되 10명 이상의 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보호 작업장으로서의 역할도 경영관리 영역에서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의 경우 서비스 과정 및 평가 영역에 8개의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첫 평가 지표와 유사하지만, 전임 및 취업을 지원하는 시설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관리 지표, 조직 역량 지표, 사업 역량 지표를 다 합쳐서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은 총 27개, 직업적응훈련 시설은 총 24개 평가 지표로 2025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평가 지표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 1, 안전 관리에서는 이용장애인과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안전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총 4개의 세부 평가 내용 중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4개 항목에 충족할 경우 충실이며 필수 항목을 충족하지 않거나 세부 평가 내용 2개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 등급을 받게 됩니다. 세부 평가 내용 1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설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안전관리 책임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공제 가입,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여부와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시설과 소방 용품 구비를 확인합니다. 이는 필수 항목으로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안 등급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평가 내용 2는 분기별 1회 이상 예방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침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치 못할 상황을 고려하여 분기당 최대 2회까지 인정하여 연 4회 이상 실시할 경우에도 인정 가능합니다. 2022년과 2023년은 동일하게 연 1회 이상 실시할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3은 연 2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자체 모의훈련과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동 모의훈련이 어려울 경우 자체 모의훈련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한 것도 인정합니다. 또한 이용장애인 훈련 프로그램 일환으로 실시한 모의훈련도 횟수로 인정 가능하나 계획서상 전 직원을 포함하거나 또는 별도로 직원 대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1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평가 내용 4는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노력, 안전표지 부착 등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기타 노력이 평가대상 기간 중 1회 이상 있을 경우 인정합니다. 단, 평가지표 3-1과 3-2와 중복되지 않는 시설 안전관리로 한정하며 소방이나 안전 관련 기능보강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합니다. 평가 지표 2, 시설 환경 관리는 이용장애인과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해당 평가 지표는 현장 평가 당일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이용장애인이 주로 근로, 훈련하는 작업실, 프로그램실과 같이 활용빈도가 높은 대표 공간이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 가능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3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직원과 이용장애인이 시설 내부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3-1 작업안전관리는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안전성 노력에 대해 평가합니다. 해당 평가 지표는 근로 또는 훈련 중인 이용장애인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평가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 1은 작업 안전 관리 책임자의 공백 기간 발생 시 인정하지 않으며 2024년에 하나여 실제 작업 안전 관리 수행 실적을 확인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 2는 최신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을 구비하고 생산 품목과 서비스 유형별로 작업 안전 규칙을 작성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작업 공정상 위험 요소에 대해 안전 수칙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 3은 시설 내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안내물 게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설 내 모든 이용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문서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평가 지표 3-2 훈련 프로그램 안전 관리는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 대상 기간은 2024년 1년간만 해당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 1은 이용 장애인 및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 프로그램 안전 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며 인정하며 그의 불량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훈련 과정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수칙이 안전관리 매뉴얼 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2, 훈련 상황 정기 안전점검, 안전 적임자 배치, 체크리스트 마련 등 정기적인 노력 여부 확인 시 인정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3은 앞선 3-1 작업안전관리 평가지표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관련 안내물은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 장애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문서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평가 지표사 직원 채용의 공정성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4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면 충실, 필수 항목을 충족하지 않거나 세부 평가 내용 2개 이하 항목에 해당하면 보완 등급을 받습니다. 세부 평가 내용 1은 필수 항목으로 운영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 내 개정한 운영 규정은 인정하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제정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영 규정에는 인사위원회 구성, 채용 과정, 공개 채용 원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2는 3년간 공개 채용 비율이 100%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2024년의 경우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두곳 이상을 포함하여 세곳 이상의 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7일 이상 12,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산정 시 초일이 산입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평가 내용 4는 직원 채용 면접에 외부위원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4년 한해 동안 정규직 직원 채용 시 면접 단계에서 외부위원이 구성되어 채용한 경우를 확인합니다. 외부위원이라 함은 법인과 시설 직원, 시설 운영위원 등 정기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자를 제외한 위원을 의미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5. 직원 채용과 관련된 서류 보관 여부 확인은 최종 합격자에 하나여 확인하며 성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포함한 범죄 이력 조회서, 채용 신체 검사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력자의 경우 경력 전력 조회 공문 및 회보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평가 지표 5 직원 복지는 총 6개의 세부평가 내용 중 5개 이상 항목에 해당시 충실, 3개 이하 항목에 해당시 보완 등급을 받습니다. 세부평가 내용 3은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포상휴가를 포함한 포상제도를 매년 실시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법인에서 실시하여 직원이 포상받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4는 직원에 대한 상해 보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신규 직원의 경우 입사 후 7일 이내 가입 시 인정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후생복지제도 시행 여부는 2024년 1년에 하나여 평가하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 계획 내 직원복지제도 중 3개 이상 운영규정상 시행하고 있을 시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6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해당 평가지표는 시설 종류별 상위 40%에 해당하는 시설이 충실, 하위 10% 내외의 시설이 보안등급을 받습니다. 이는 현장평가 종료 후 평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등급을 산정합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는 재무회계규칙 시행규칙 제 10조 사항 관련 별표 사에 해당 사업비목에 해당하는 사항 중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훈련 수당 등 인건비, 수익 사업 운영을 위한 재료비, 피복비 상시 제공하는 급식비, 간식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운영계획서 내부기한 결과 보고가 있는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상 프로그램이 기재되어 있고 세출 비목이 맞다면 보조금, 외부지원금, 자부담 등 재원도, 재원도 인정 가능합니다. 평가 지표 7. 후원금 관리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에서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 세부평가 내용사 법인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에서 직업적응훈련시설은 하나씩 제한 숫자만큼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생으로 해당 항목을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8. 회계의 투명성입니다. 해당 평가 지표에서는 시설의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5개 이상 항목에 해당시 충실, 필수 항목을 충족하지 않거나 세부평가 내용 3개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 등급을 받게 됩니다. 세부평가 내용 1과 세부평가 내용 2는 필수 항목에 해당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2에서는 회계지출 결제란에 있는 관계자에 대해 재정보정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평가 대상 기간 내 공백이 있을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부 평가 내용 5는 회계 연도 후에 외부 감사 또는 법인 감사를 연 1회 이상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해당 3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검증받고 10억 원 이상일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6은 매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 또는 법인시설 지원 시스템에 게시하여 공개한 경우 인정하며 2024년에 하나에서 평가합니다. 다음은 조직 역량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 9, 시설 운영의 체계성은 항목의 충족 여부와 내용 수준을 함께 평가하는 지표로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평가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 1에서는 연간 사업 운영 계획이 시설의 미션, 비전,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간 사업 운영 계획서와 시설의 일반 현황과 조직의 가치 체계와의 연계성을 확인하며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인정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2는 회의, 교육 등 시설 운영 방향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으로 2024년에 하나여 평가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4는 2023년까지는 연 1회 이상 정기적 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2024년부터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5는 평가 결과가 천연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2022년 평가 결과가 2023년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2023년 평가 결과가 2024년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평가 지표 10, 시설장의 자격 및 전문성입니다. 본 평가 지표도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평가합니다. 시설장은 원장 등 최고 관리자를 의미하며 시설장이 교체된 경우 세부평가 내용 1에서 3은 평가 대상 기간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시설장을 대상으로, 4는 평가 당일 기준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설장이 공석인 경우 최고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부평가 내용 1에서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시설장의 장애인 재활 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도 인정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2에서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10년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근로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경력을 5년 이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세부평가 내용 3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인정합니다.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이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 제 1호부터 15까지 해당하는 시설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가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사업장의 경우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경력을 3년 이내에 합산 가능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 사는 시설 운영 책임자로서 중장기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조직 관리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 당일 질문지를 통한 인터뷰로 평가합니다. 평가 지표 11, 교육과 훈련 체계는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평가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슈퍼비전 체계 구축 여부는 일상 업무 가운데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슈퍼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슈퍼비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직업상담을 위한 슈퍼비전만 관련 문서로 제시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2024년에 하나서 평가합니다. 2028년 평가시 슈퍼비전 체계를 갖추고 이를 준수하였는지 평가할 예정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지표 12, 지역사회협력은 시설의 지역사회협력과 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사회협력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유목적 사업인 수행과 관련된 소통 및 기타 다양한 활동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부평가 내용 3에서는 매년 한건 이상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내역이 있을 시 인정하며 2022년 평가와 동일하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한 구매내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지표 13, 직원의 인권에서는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며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평가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2는 직원이 제기한 고충을 15일 이내에 진행 과정과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공지한 근거가 있을 시 인정합니다. 단, 2024년부터는 관련 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직원 고충이 없을 시 해당 사실을 운영위원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거나 전 직원 간담회 또는 면담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3은 업무 중 발생하는 폭언 또는 폭행에 대한 직원보호와 사후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 기간 내에 미 발생 시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전달한 내용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4. 직원의 인권 관련 교육은 평가 지표 15-4 직원 대상 이용장애인 인권 교육과는 별개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평가 지표 14 이용장애인 고충 처리는 이용장애인의 고충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근로 또는 훈련 중인 이용장애인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평가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에는 이용 장애인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고 이를 이용 장애인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으로 이용 장애인이 담당 직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또한 신규 이용 시뿐만 아니라 이용 장애인이 알수 있도록 상시 안내하였는지도 확인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3은 이용장애인 고충짜리 과정상 문서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만약 평가 대상 기간 내 고충이 없을 시 시설 운영위원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거나 전 이용장애인 간담회 또는 면담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4는 이용장애인이 편리하게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수단이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될 경우 인정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5에서는 이용장애인이 제기한 고충을 15일 이내에 진행 과정과 처리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공지한 경우 인정합니다. 직원의 고충 처리와 마찬가지로 2024년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고충이 없을 시 시설 운영위원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거나 전 이용장애인 간담회 또는 면담을 연일이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평가 지표 15, 이용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은 이용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과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3과 4의 경우, 2024년부터 실시한 인권교육부터는 내부 교육 시에는 출석부에 인권교육 강사가 서명을 날인하여 출석부를 검증하고 외부 교육에 참석 시 개별 수료증을 발급받은 경우 인정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설에서 연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자 계획하고 실시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자의 경우 온라인 교육도 인정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5는 업무상 취득한 이용장애인의 비밀보장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학대금지를 서약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서약서의 형태는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등 무관하며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세부평가 내용 6은 이용장애인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규정에 의해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으로 이용장애인 인권 침해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부평가 내역 7에서는 정기적으로 인권 진정함을 확인하고 진정서를 위원회에서 조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으로 고충처리함과 별개로 인권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가 지표 16. 이용장애인 비밀보장은 이용장애인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총 5개의 세부평가 내용 중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세부평가 내용 5개 항목을 충족하고 내용의 수준이 우수한 경우 충실 등급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필수 항목을 충족하지 않거나 세부평가 내용 3개 항목 이하를 충족하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급에 해당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일은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으로 필수 항목에 해당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2는 이용장애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시설 내 개인정보 열람자를 지정하고 개인 파일이 있는 공간, 방금장치를 설치하고 PC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파쇄기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면 인정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5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주기에 따른 정기적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사업 역량 지표입니다. 사업 역량 지표에서는 평가 지표 옆에 근로, 보호, 훈련과 같이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해당 시설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지표 17-1, 근로장애인 모집 및 채용입니다. 해당 평가 지표는 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 대상 기간은 2024년 한 해만 해당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 1은 근로장애인 채용 기준 구비 여부와 채용 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채용 기준에는 위원회 구성, 채용 과정, 공개 채용 원칙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은 시설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2는 근로장애인 채용 시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설 내부에서 훈련장애인이 근로장애인으로 전이된 경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다면 채용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인정합니다. 평가 지표 17-2 이용장애인 모집입니다. 해당 평가 지표는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 대상 기간은 2024년 한 해만 해당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 1은 이용장애인 모집을 위한 기간 안내 자료를 마련하고 2개 이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한 내용이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2와 3은 평가 대상 기간 내 신규 이용을 희망한 자가 없을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 지침을 갖추고 있을 경우 인정합니다. 평가 지표 18-1, 직업 상담 및 직업 평가입니다. 해당 평가 지표는 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4에서는 시설 특성을 반영한 상황 평가 또는 현장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종합소견을 작성하고 있을 경우 인정합니다. 단, 직무 관련 사항은 직무분석을 토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오는 모든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업평가 보고서에 장점, 제한점, 종합소견, 재활방향 등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18-2 직업상담입니다. 보호작업장과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를 별도의 평가 지표로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1. 신규 이용장애인의 초기 면접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2. 직업상담 계획에 따라 직업 선택과 유지와 관련된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 인정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3. 재활계획 수립과 관련된 직업 상담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개별 파일로 관리하고 있을 경우 인정합니다. 평가 지표 19, 직업 평가입니다. 보호 작업장과 직업 적응 훈련 시설 대상 평가 지표입니다. 세부 평가 내용 2에서는 보호 작업장의 경우 시설 특성을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의 경우 이용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상황 평가 또는 현장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종합 소견을 작성하고 있을 경우 인정합니다. 단 보호 작업장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 사항은 직무 분석을 토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 3은 근로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업평가 보고서에 장점, 제한점, 종합소견, 재활방향 등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 인정합니다. 평가 지표 20, 사례회의입니다. 해당 평가 지표는 보호작업장과 직업적응훈련시설에 해당합니다. 근로사업장의 경우 해당 평가 지표의 평가를 제외하였으나 사례회의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직무 배치 및 직무 훈련, 개별화 재활 계획 등 평가지표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사 사례 회의록의 구체성은 사례 회의록의 목적, 내용, 결과, 참석자, 발제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인정하며 참석자 서명 날인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21. 직무 분석은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 한 해에 하여 평가합니다. 해당 평가 지표에는 총 5개의 세부평가 내용 중 4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고 내용의 수준이 우수할 경우 충실 등급에 해당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 중 6개월 이상 지속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지속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이 없는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가장 최장 기간 생산한 제품으로 평가합니다. 보호 작업장의 경우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임가공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2에서는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용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임무가 무엇인지 책무를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세부평가 내용에서는 이용장애인의 책무를 토대로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22 직무배치 및 직무훈련도 마찬가지로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 중 6개월 이상 지속생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중층 장애인 생산품의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세부 평가 내용 일은 직무 분석과 과제 분석을 바탕으로 이용 장애인 적합성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신규 이용 장애인이나 직무 전환이 필요한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 이는 이용 장애인 직무 훈련을 위한 매뉴얼 또는 지침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으로. 2024년 한 해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매뉴얼 또는 지침에는 훈련 과제, 직무 요구도, 유의사항, 훈련 내용, 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평가 지표 23. 직업 적응 훈련의 구성 및 운영은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이용장애인의 개별화 재활 계획을 통하여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훈련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지표로 계획 실행 평가 결과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24 개별화 재활계획은 모든 시설 종류에 해당하는 평가지표입니다. 제출한 개별화 재활계획서가 다른 이용장애인의 개별화 재활계획서와 동일하거나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내용 변경 없이 동일한 경우 해당 개별 파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은 2022년 평가지표와 동일하나? 직업적응 훈련 시설의 경우, 세부평가 내용 2에서는 일반 상담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하며, 세부평가 내용 4의 경우 이용장애인의 직업적응 훈련과 관련된 장기 목표 및 단기 목표를 수립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25-1 전임 및 종결 과정은 보호 작업장에 해당하는 평가 지표로 2024년에 하나여 평가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 1. 이용 장애인 종결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 명문화 여부 확인 시 사후 관리 대상, 기간,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 3. 시설 내 훈련 장애인의 근로 장애인으로의 전이, 다른 시설 근로 장애인으로의 전이 외부 취업과 같이 고용 전이를 위한 시설의 노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 5. 시설의 종경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사후 관리를 실시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합니다. 평가 지표 25-2 전이 및 취업 지원은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을 대상으로 2024년에 하나여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총 5개의 세부 평가 내용 중 4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고 내용의 수준이 우수할 경우 충실 등급에 해당하며 2개 이하 항목을 충족하고 내용의 수준이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등급을 받습니다. 세부평가 내용 3. 지역사회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직무분석, 적합성 비교분석 자료를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경우 인정합니다. 세부평가 내용 5. 시설의 사업 운영 계획서 또는 지침에 따라 이용장애인의 전의와 취업지원 이후 사후지원을 실시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26. 전의 및 취업실적으로 직업적응훈련시설에 해당하는 평가지표입니다. 해당 평가지표는 상위 40%에 해당하는 시설은 충실, 하위 20%에 해당하는 시설은 보완 등급을 받으며, 현장평가 종료 후 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평가 등급을 산정합니다. 전의 및 취업 실적은 평가 대상 기간 평균 시설을 이용한 훈련장애인 시설, 훈련장애인 수 대비 일반 고용, 일자리 사업, 근로장애인으로 전의한 수는 어떠한지 비율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장애인 개발원 등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한 자나 장애인 운동선수 연계 고용에 의한 취업의 경우 한 명이 아니라 0.5명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지표 27 프로그램 평가로 보호 작업장에 해당합니다. 해당 평가 지표는 2022년 평가 당시 사업 평가 영역에 배치되어 있던 것으로 기존 평가 지표처럼 우수 프로그램 평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출 가능한 프로그램은 평가 대상 기간 중 2년 이상 운영된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세부평가 내용 3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2개년 이상의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가 지표 28. 근로장애인 고용관리입니다. 2024년에 하나야 평가하며 해당 평가 지표는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에 해당하나 세부평가 내용 수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사업장은 세부평가 내용 7개 모두 평가하며 그중 6개 이상 항목에 해당할 경우 충실등급을 받습니다. 반면에 보호작업장의 경우 세부평가 내용 6과 7은 25-1전임및 종결과정 평가 지표에서 평가함으로 세부평가 내용 5개로 평가합니다. 5개 모두 해당할 경우 충실등급을 받습니다. 세부평가 내용 2는 취업규칙의 중요 내용을 근로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하고자 노력한 경우 인정합니다. 세부 평가 내용 3은 마찬가지로 근로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근로 계약서 기본 자료를 변경하거나 보충 설명 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호작업장의 경우 세부평가 내용 6과 7은 25-1 전의 및 종결과정 평가 지표에서 평가함으로 제외하였으며 세부평가 내용 7은 시설의 종결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합니다. 평가 지표 29-1 근로장애인 평균급여 수준으로 근로사업장애에 해당하는 평가지표입니다. 해당 평가지표는 2024년에 하나여 평가하며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은 근로장애인 시간당 평균급여액을 산정하여 2024년 시간단위 최저임금액 이상일 경우 충실을 받고 80% 미만일 경우 보통, 보완등급을 받습니다. 다만, 평가지표 6 프로그램 사업비에서 산정한 2024년 월평균 근로장애인 수가 법적 기준인 30명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지표 29-2 근로장애인 평균 급여 수준 및 근로시간으로 보호작업장에 해당하는 평가지표입니다. 근로사업장과 마찬가지로 2024년에 하나여 평가하며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은 각 세부평가 내용의 평가 기준 상 2개 이상인 경우 충실 하나도 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안 등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평가 기준 상은 각 세부평가 내용별로 상위 40%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의미하며 현장 평가 종료 후 평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등급을 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평가 지표 6 프로그램 사업비에서 산정한 2024년 월 평균 근로장애인 수가 법적 기준인 10명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지표 30.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평균급여 수준으로 근로사업장 대상 2024년 평가 지표입니다. 시설의 근로장애인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장애인 1인에 시간당 평균급여를 산출하고 상위 40% 시설은 충실, 하위 30%에 해당하는 시설은 보안 등급을 받습니다. 다만, 2024년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 대비 50% 이상 지급하고 있을 경우, 하위 30%에 해당하더라도 보통으로 평가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충실로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평가지표 6 프로그램 사업비에서 산정한 2024년 월평균 근로장애인 수가 법적 기준인 30명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지표 31 근로장애인 근로시간 비율로 근로사업장 대상 2024년 평균 근로시간을 비율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입니다 평가 당일 무작위 추출한 근로장애인 5명의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시설의 자체 평가 작성값과 일치할 경우 시설에서 입력한 모든 값을 인정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이만큼 최종 결과에서 제합니다. 만약에 근로 계약서 또는 훈련 계약서를 통해 시설 총 이용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일 8시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장의 평균 근로 시간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충실 40% 미만인 경우 보안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평가 지표 6 프로그램 사업비에서 산정한 2024년 월 평균 근로장애인 수가 법적 기준인 30명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안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지표 32-1 고객 관리입니다. 해당 지표는 근로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객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루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적도 및 적용기준은 모든 항목을 충족하고, 내용의 수준이 우수할 경우 충실, 한개 항목 이하를 충족하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급을 받게 됩니다. 평가 지표 32-2, 품질 및 고객관리입니다. 보호작업장 대상 평가 지표로, 사업의 품질 관리와 고객 관리의 체계성을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을 충족하고 내용의 수준이 우수할 경우 충실, 4개 이하 항목을 충족하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급을 받습니다. 평가 지표 33, 사업의 품질 관리입니다. 근로사업장 대상 평가 지표로 보호작업장과는 달리 생평가 내용 사 외부기관 인증 실적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 이전에 취득한 인증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동안 해당 인증을 유지하고 있을 시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지표 외 조사 항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총두 가지 항목으로 모두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본 항목은 등급을 산정하진 않지만 향후 평가지표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수익금입니다. 시설의 총 매출액에서 실제 운영수익금이 어떠한지 산정하고자 하며 총 매출액에서 임대료 외 경비, 임대료 훈련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뺀 값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취업 및 고용 실적입니다. 내부 훈련 장애인 중 해당 시설이나 다른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근로장애인으로 전이된 수,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외부에서 신규로 채용한 근로장애인 수, 시설의 이용 장애인 중 외부로 취업된 수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평가 지표의 조사 항목을 끝으로 2025년 평가 지표 세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이유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형 평가 인증 기능보강 홈페이지 내에 서울형 평가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료실 게시판에 자료를 게시하였으며 시설별로 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은 서울시 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상시시청이 가능하오니 평가 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이후 보건복지부를 통한 평가 지표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승인 과정에서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 드리며, 변경 사항은 주 서울형 평가 게시판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